안녕하세요, 총동입니다. 오늘 그릴 그림은 사막 생존에 특화된 동물 낙타고요. 생각보다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낙타의 혹에는 물이 아닌 지방으로 되어 있는데 일종의 뱃살 같은 개념이어서 유사시에 영양분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달 정도 물을 안 먹어도 살수 있고 선인장같이 가시가 있는 것도 무리 없이 먹을 수도 있고 독초를 골라내는 능력도 있어서 사막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인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귀하신 몸 낙타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밑그림은 굉장히 빨리 끝났는데 채색을 하면서 좀더 보완을 해서 잘 마무리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낙타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뭐, 저는 약간 낙타의 우스꽝스러운 표정은 구현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비율이 뭔가 아쉬울 뿐이고요. 낙타가 다른 사족보행 동물과는 다르게 좀 특이하게 걷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타를 타는 사람들은 멀미가 날수 있다고 해서 낙타를 사막의 배라고도 한답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그림평은 낙타야, 멀미를 네가 하면 어떡하니? 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